여행 갈 때 뭐 입니? 그 미시전 그 전화번호 좀 알아봐주세요. 전국 정신병원 면 앞에 있거든요. 제주도 갔지. 모자는 또 왜 쓰고 있는 거예요, 실내에서? 나는 후유증에서 벗어나질 못했어. 다시 돌아온 5월 공구. 이번 달 공구의 그 컨셉은 뭔가요? 5월부터 6월 초에도 있고 여름 휴가도 있고 여러분들 놀러 가실 때가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미나리와 함께하는 여행 룩. 여행 갈 때 이렇게 입는 거예요? 여행 느낌 물씬 나죠? 오늘 엄선한 옷은 여행 갔을 때 TPO에 맞는 주목받을 수 있는 옷. 그리고 여행 가면 뭐예요?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여행 가서 주목받아야 돼요? 좀 조용히 있다고 싶은데. 아니요, 아니에요. 주목받아야 돼요. 저 인스타그램 올려야 되니까. 그럼 저와 같이 공구 여행 떠나보실까요? 고고! 빨리 와! 이거 좀 사고 났으면 좋겠다. 어때? 누가 봐도 놀러 갈 것 같지? 여행 갔을 때 필수템이에요. 요게. 왜냐? 김PD 네 팔 좀 보여줘. 남해를 다녀왔어요. 김PD 팔은 이따구고 제 팔은 깨끗해요. 왜냐? 저는 이렇게 긴팔 셔츠를 가져갔으니까요. 제가 잠깐만. 너는 입고 나를 왜 안 해줬냐? 이거 나도 맞을 것 같은데 사이즈. 나를 왜 안 입혀줬냐? 너도 맞아요. 하나 내 거 주기가 싫었어. 나만 입고 싶었어. 이래한다. 사이즈 언니 이거 작을까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누가 입으셔도 이렇게 낭낭한 사이즈. 이게 여행템으로도 너무 좋잖아요. 왜냐면 이게 햇빛을 그대로 받으면 피부가 정말 많이 상하고 그 햇빛 한번 그을리면 회복이 안 돼요. 요렇게 셔츠에다가 티를 입어주는 게 그 옛날부터 유행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요즘 더욱 유행이에요. 이게 통 자체가 보여? 이게 일반 소매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원단값만 해도 일반적인 이런 난방을 두 장 이상? 진짜 2.5장만 만들 정도로 많이 들어간 거예요. 원단. 오케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어주면 되는구나, 이거는. 그렇죠. 뭐 멋도 낼 필요 없어. 아무리 네. 똥손이라도 우리 이건 한다고요. 오케이.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도 여유있는 핏감. 무릎까지 거의 내려오는구나, 이게. 이게 사실은 단추를 다 잠그고 벨트를 하시면 원피스처럼 입으시는 투웨이 셔츠로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여행룩으로 연출하려고 이렇게 반바지에다 입어본 거고 때에 따라서 요거를 다 잠그시고 좀 가는 벨트 같은 거 딱 하나 해주시잖아요. 그럼 되게 드레시한 원피스로 또 변신을 해요. 그러니까 저렴한 아이들은 요 처리를 거의 잘 안 해요. 단추단을 이렇게 두 겹으로 만들지 않는다고요. 근데 요게 딱 갈아서 깨끗하게 이렇게 딱 보일 수 있도록 그치. 이게 면이랑 레이온이 섞여갖고 혼방으로 된 아이인데 일단 너무 가벼워요. 여행지에서 여러분들 다림질 어떻게 하세요? 다림질 안 하는데 가서. 그러니까 너의 여행 룩은 그지 같은 거야. 분무기가 없잖아요. 보통 호텔 같은 데 가면 분무기 없잖아요. 있잖아요. 인간 분무기가 있는. 양쪽으로? 이거 샤워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호텔 욕실에 굉장히 습기가 가득하죠. 거기에 다음날 입을 옷을 걸어놓으세요. 아 그러면 돼요? 진짜 쫙 펴져. 66 발 사이즈로 돌아옵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한 미시죠. 미시정 와 제 친구 미시정이에요. 미시정 와 168 168에 668 668 몸무게는 비밀이니까 몸무게는 비밀이고 오케이 거기까지 오케이 괜찮네요. 여유 있고 깔끔하고 그냥 편하게 입으시면 돼요. 아우 또 우리 미시정 멋냈다 아네 레이스나시 그렇지 멋냈어 이놈의 레이스나시는 언제까지 팔릴 건가. 웨이핑 보여요? 미쳤다고 원단 누가 이렇게 쓰냐고 이 뒤에를. 어때요 블랙? 누나 말한 원피스 기장이 이렇게 입는 거구나. 그렇지. 벨트를 휴양지 느낌에 이렇게 풀고 가방 들고 모자 쓰면 어디 갈까 자기 아기자기 제주도. 그 미시전 그 전화번호 좀 알아봐주세요. 전국 정신병원 면 앞에 있거든요. 이게 얼굴이 조금 더 산다 그래야 되나? 얼굴이 좀 또렷해 보이긴 하네. 근데 블랙은 햇빛을 다 흡수하는데 이거 덥지 않을까요? 이거 입으면? 소재가 근데 봐봐 이거 보여? 이 햇빛을 보여? 이거 투명한 거 보여? 내 팔뚝 얼마나 다 보이는 거 보여?
대부분 소재가 얇으면 좀 저렴해 보이기 쉽상인데 제가 그런 걸 갖고 왔을 리가 없잖아요. 어, 걱정하지 마라. 어, 그냥 이 주름이 없는 옷을 벨트를 매면 요렇게 주름이 예쁘게 안 지고 그냥 찌글찌글해요. 햇살 따가운 휴양지로 가시는 분, 요 가오리핏 셔츠 꼭 필수템. 지참하세요. 자, 여러분, 여행 갈 때도 기본템은 필수입니다. 무엇이냐? 이게 뭐야, 이게? 나시! 어, 난 옛날 사람인가 봐. 나시! 나시! 약간 남태평양의 태양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멕시코나 유럽의 태양, 그런 느낌? 멕시코랑 유럽이랑 얼마나 먼데 그걸 갖다 붙여요? 가본 적 없어 모르겠어. 어. 이거는 하나만 입어도 예뻐요. 이게 약간 하나만 입었을 때 이렇게 깔 수 있는 애가 있고 못 가는 애가 있어. 못 가는 애네. 못 가네. 이게 너무 많이 파이고 요 뎁스가, 이 어깨의 뎁스가 너무 얇으면 사실은 너무 속옷 같은 느낌이 나서 걔는 단품으로 입으시기엔 좀 그래요. 민망해요. 근데 얘는 딱 적당해요. 근데 텐션이 또 너무너무 좋아요. 약한 보정 속옷 입었을 때 느낌처럼 쫙 하고 좀 잡아준 느낌이 있어요. 몸매가 좀 좋아 보이게 한다는 그 느낌이 아마 입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 보여? 장식적인 요소를 줬죠, 여기다가. 요 밑단까지 마무리 진짜 깔끔하고 진짜 예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반바지 안 입는 거 아실 거예요. 왜 안 입는 거예요? 다리 자신이 없으니까 안 입겠죠. 제가 다리가 미스코리아 맨날 짧은 것만 입겠죠. 40세 이상 다리에 자신 있으신 분 몇이나 될까요? 근데 이거 반바지는 왜 입은 거예요? 자신 없는데. 너무 편하고 날씬해 보여서. 아. 타이트한데 불편하지 않고 사실은 여유가 있어요. 제가 몸에 비해서 허벅지가 굉장히 통통함에도 여유가 있어요. 굳지 않아요. 스몰은 25, 26. 미디움 26, 27. 라지 28, 29. 요렇게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텐션이 많아요. 오케이. 텐션이 굉장히 많아. 사실은 요즘 트렌드가 약간 오브 레깅스 느낌으로 나온 바지들이 많아요. 근데 레깅스 소재는 저는 민망해서 못 입겠더라고요. 아예 바지로 된 걸 사면 이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목마르다 언덕에 가볼까? 여행 갈 때 여러분 이런 거 입으셔야 돼요. 너무 예쁘죠? 이번 여행의 사진빨은 네가 1등이로구나. 제가 찜했잖아요. 얘는 정말 안 어울리는 데가 없어요. 가디건이에요, 이게 보여주는 게. 가디건이에요. 가디건? 약간 저는 가성비 좋아하는 여자라 투웨이 아니면 안 골라오잖아요. 푸르면 가디건, 잠그면 블라우스. 사진을 찍어야 되는 목적이 분명한 용도는 색감이랑 디테일이 예뻐야 돼요. 녹색에 화이트로 선명하게 이렇게 배색을 줬잖아요. 그러면 얘가 정말 그림같이 잘 나와요. 이렇게 밝은 톤을 받쳐줘야 같이 살아요. 앉아버려. 요 컬러도 제가 너무 사랑하는. 미신이 형 젊어졌어요, 이거 입고 나서. 네? 우리 약간 이러니까 현모양처 느낌 아니야? 그린 마더스커. 우리 요즘 그런 질문 너무 많아. 언니, 저는 피부가 웜톤이에요. 그런 분들 요 베이지 추천. 레드로 포인트를 줘서 이 밑에다가 데님 받쳐도 진짜 너무 예뻐요. 스카시라는 조직이에요, 이 니트가. 근데 굉장히 시원해요. 구멍이 많이 뚫려있어요. 시원해 보여요, 이거는. 시원하지만 예뻐요. 그쵸? 그거 비치는 게 싫으시면 안에 뭐 하나 입어주시면 됩니다. 컬러는 이렇게 네 컬러. 포 컬러. 그린, 아이보리, 네이비, 베이지. 이게 니트라서 신축성이 엄청 좋아요. 66 반까지는 무조건 편하게 맞으실 수 있어요. 화사하고 예쁘고 시원하고 그리고 휴대하기 너무 좋아요. 여행 가실 때 꼭 챙기세요. 치마 자랑 좀 하고 갈게요. 아, 초록에 흰색 괜찮네요. 아니, 이 치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뭐가 좋냐면 안 구겨져요. 여행 가서 진짜 이렇게 뚫뚫뚫 제가 말아갖고 갔거든요. 그냥 피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사실 조금 구김이 있는 채로 입어도 멋스럽고 자연스럽고 괜찮은 원단이에요. 이 베이지는 주름이 지금 조금 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이쁘네. 요거는 원단 자체가 원래 링클이 가 있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화이트는 혹시 비침 걱정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안에 보시면 컬러 맞춰서 이렇게 안감이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속지가 있는 거고. 허리는 밴드 있어요? 아예 밴드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밴드 없으면 안 키웁니다. 요거 사이즈는 원 사이즈예요. 원 사이즈? 28까지는 무난하게 맞습니다. 28까지. 네. 여행 가서 시원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예쁘게 입으세요. 너무 좋아요, 이 치마. 너도 앉아 빨리. 앉아 놓고 보여줘요. 빨라 그니까.
요게 진정한 여행룩이죠. 등산복 아니에요? 이거 행동에서 이거 보이세요? 이 티도 아닌 것이, 니트도 아닌 것이. 하지만 신축성은 겁나 좋아. 요렇게 걸치는 용의 가벼운 티를 준비를 하셔야 후회 안 하세요. 고기 잡으러 갈 거예요, 바닷가에. 진짜 편하고 가볍고 안 익은 것 같아요. 하지만 내 피부는 보호해주고 꼴배기처럼 내 팔뚝도 가려주고. 보트넥이 싫어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원래 보트넥이 아니에요. 받으시면 그냥 이렇게 유내기예요. 제가 늘렸어요. 왜냐? 전 늘어진 걸 좋아하니까요. 이래야 어깨도 살짝 나오면서 야리야리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최대한 늘려요. 여기 살짝 이렇게 나오게. 올블랙. 올블랙도 이쁘다. 올블랙. 아니 올블랙이 제일 날씬해 보이고 제일 기본이에요. 이렇게 미스정이 입은 블랙 상의 밑에 또 데님을 입잖아요. 느낌 또 달라져요. 아 밑에 또 청바지를 달면. 그렇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여기 슬릿이 있어요. 트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레이어드 해도 이 안쪽에 있는 옷이랑 걸리지가 않고 굉장히 편해요. 내 팔뚝을 캐내리게 내 피부를 보호해주는 요 아이 여름 필수템 추천합니다. 다음은 제가 기가 막힌 거 준비했어요. 자모? 아, 자모. 티셔츠 입고 자요? 뭐 입고 자요? 저 아무것도 안 입고 자는데. 오, 나이스. 여차하면 요거 입고 조식 먹으러 뛰쳐갈 수 있을 정도는 준비를 해가셔야 돼요. 사이즈가 장난 아니에요. 이건 제 치치까지 누구나 다 맞으실 거예요. 깔끔한 그냥 프린트 정도의 이 면이 정말 얘도 아시죠? 미나리닷컴 면티? 진짜 퀄리티 좋아요. 우리 미시정은 검정에 흰티 입고 잔대요. 이 그린이랑 옐로우랑 이 블랙 프린트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약간 포인트 있는 상의로 연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잠옷으로 입기에는 진짜 아까운 옷이긴 해요. 컬러 이렇게 총 네 가지. 핑크, 베이지, 블랙, 화이트. 근데 다 놓치고 싶지 않아. 요렇게 저는 올블랙도 예쁜 것 같더라고요. 티 하나도 격식 있게. 데일리룩도 잠옷으로도 너무 예쁜 요 티. 개타세요. 이 원피스 다시 입으니까 우리 자기랑 돌담길 걸은 거 생각나네. 얼굴이 작아 보이고 딱 좋은 부위네. 예쁜 색과 팔뚝을 예쁘게 잡아주는 포인트. 허리는 날씬해 보여? 허리는 날씬해 보여.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여행지에서 원피스만큼 또 편하고 용이하고 시원한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원피스는 잘 구겨져요. 하지만 얘는 거의 안 구겨져요. 얘는 아예 안 구겨져. 아예 해보세요. 자신 있어요? 안 구겨져요. 안 구겨지네. 안 구겨져요. 요런 거 입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잔잔한 프린트잖아요. 요런 거는 반팔이라고 해서 여름에만 입으시는 게 아니고 요거는 갖고 계시면 나중에 봄, 가을에 요 위에다 그냥 외투 입으세요. 자켓 입으시면 또 되게 시크하고 예뻐요. 또 저렴한 애들은 요거 없다. 요거 셔링 없다. 일자로 이렇게 그려주는구나. 알아 봐라. 우아하다. 가성비를 생각하는 미나리 언니 트웨이로 갖고 왔어요. 여행지에서는 이 로브 느낌 나는 게 또 로브로 입었다가 단추를 딱 잠그면 어때요? 원피스. 기가 막히다. 양말에 신발 맞아요? 맞아요. 이제 이거, 유행이에요. 이 유행이라고요? 진짜 유행. 개유행이에요. 너만 모르는 우리들끼리 유행이에요. 이거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 조리에다가 양말 신는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거? 왜소한 친구들은 다 잠궈도 괜찮지만 텐션이 없어서 좀 가슴이 있으신 분들은 벌어진다 하시면 그냥 오픈하시고 이렇게 입으세요. 좋잖아요. 이렇게도 있고 저렇게도 있고. 원피스로도 로브로도 구김 가지 않는 요 아이 여행지에서 적극 추천합니다. So 옆에 앉아 있는 소녀는 또 누구예요? 프로골퍼 모셔왔어요. 프로골퍼? 골프 경력 7년에 달하는 하지만 더럽게 못 친다는 서래원 VIP 칭찬받았잖아 이거 골프를 우리 안서방한테. 아니 얘가 또 전문가야. 골프 전문가야. 더럽게 많이 입어봤어. 각종 브랜드 고급 브랜드 얘가 다 입어본 아이야. 많이 입어보셨잖아요. 각종 골프복을 정말 다양하게 입어봤는데 데일리하게 느낌 나면서 입을 수 있어서 좀
캐주얼해 보여도 일단 0이 보여요. 골프 잘 치는 생기면 뭐해? 늙어 보이면 말짱 꽝입니다. 나이스 샷. 야, 거기 들려줘. 너의 실력을 한번 보여줘. 미스장 한번 포즈 한번. 포즈 한번 보여줘. 다시 한번 사이즈 몇 가지 이거? 사이즈? 77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데일리로도 활용을 하시고 골프장에서는 또 저렇게 활용을 하시고 조만간에 골프장을 가신다. 나는 골프웨어 어려 보이는 거 사고 싶다 하시는 분, 요 베스트 완전 강추합니다. I must have been searching, though I wasn't looking for much. Checking out the. 어우, 엽스키 영나 비비디. 이거 남해 가서 양떼복장 갈 때 입었잖아요. 어때요? 하이디 같아요? 신당동 하이디. 어떻게 보면 평범할 수도 있는 이 스트라이프로 이렇게 예쁜 패턴과 이렇게 편안한 느낌과 이렇게 예쁜 배색을 줬다는 거. 그게 정말 신의 한 수. 기장감이 딱 좋아요. 너무 길지 않아서 여행 다니시면서 입으셔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되게 날씬해 보여요. 이게 배색으로 이렇게 허리 부분을 딱 잘라줬잖아요. 이게 약간 벨트맨 효과가 있어서 허리 부분이 통째로 안 보여. 굉장히 날씬해 보여요. 66반 미시정 입어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진짜? 엄청 어려 보여요. 18살 빨간 머리 앵 같지 않나요? 까만 머리 앵. 그건 아닌데. 아 그래? 약간 패밀리 레스토랑에 일하시는. 튀겨줘야 된다. 키가 너무 크신 분들은 170 이상은 요게 무릎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좀 키가 작으신 분들, 키장녀 분들한테 더 추천드리는. 세상 이런 게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누나 왕꽃 선녀님 같아요. 왕꽃 선녀님. 늙으면 화사한 거 입어야 돼요. 슬픈데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원단이 보세요. 잘 보세요. 라라라라라.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원단이? 원단이. 그리고 여기 거의 잔다리 날개야. 나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쪽 허리 부분 셔리. 여기. 요거 포인트. 저는 이렇게 풀어헤치고 입었는데 원래는 묶으시는 거예요. 리본으로? 묶어서. 이렇게도 입을 수 있구나. 이렇게도 입을 수 있는 거야. 나염 원피스. 특히 빅프린트. 요런 거는 휴양지에서만 입을 수 있는 특권. 사실 요거를 시티에서 입으면 좀 오바야. 저 여자 오늘 왜 저래? 저를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휴양지에서는 다 어떤 느낌이냐면 다 이런 걸 입고 다 지나가죠? 아이씨 나도 저런 거 사올 걸. 이런 느낌. 다 후회 진짜로. 휴양지에서는 여러분 이런 거 입으셔야 돼요. 요렇게 좀 짤룩해야지 예쁜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상체가 좀 크신 분들한테는 저는 비추. 저는 하체가 고민이에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강추. 위에가 슬림 66 정도. 상체가 좀 살이 많고 어깨가 크시고 가슴이 좀 크신 분들은 이 디자인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더라고요. 하체 통통하고 어깨가 없고 팔뚝 고민이신 분들. 이런 분들 최고. 여신 같니? 병신 같다고? 야, 씨. 후드로들 찰랑찰랑 하니까 굉장히 편하고. 다만 허리가 밴드가 굉장히 타이트해서 밥을 많이 못 먹었어요, 휴게소에서. 자동 다이어트 원피스. 다이어트를 원하십니까? 물리적으로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이 정갈한 느낌, 이 깔끔한 느낌을 위해서 이 허리 부분을 딱 격하게 잡아주지 않으면 이 아래 위로 실루엣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이 허리 핏이 좀 타이트하게 잡히는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내 몸의 실루엣이 약간 허리만 싹 들어가고 아래 위는 약간 관대하게. 이 여신 같은 실루엣이 여행지에서도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경조사도 가겠다, 블랙은. 깔끔하네요. 제가 입은 베이지 계열이 약간 여신 같은 느낌이면 얘는 조금 더 세련되고 시티에서도 입고 진짜 집안에 각종 경조사 입을 때 여름에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깐깐해 보이는 신우이 역할 하고 싶다. 이거 입어야 돼. 나 이런 여자야. 우리 집에 오려면 알지? 몸은 전체적으로 Y라인. 허리는 확실하게 잡아주고 뒤에 이렇게 뒷밴드. 여름에도 우아하고 격식 있고 미니멀하게 이 원피스 너무 예뻐요. 그림 좀 사러 가야겠어요. 이런 거 좋네요. 배부뚝이 아저씨.
보여드릴까요? 저 바로 되는데 가능한지 꺼주세요. 바로 젊은이 바로. 룩이에요. 어 젊은이 룩 바로바로 바로 젊은이 룩 샷 크롭. 아 이거 위험해요. 아 입 저도 입어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나이 45살이지만 이거 입어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46살인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더 한갑이에요. 일단 제가 이거 고른 거는 생각보다 되게 편하고 이게 배색이 너무 예뻐서 안 고를 수가 없었어요. 여행 갔는데 청바지에 맨날 티쪽을만 입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아주 짧진 않아요. 차렷하면 괜찮아요. 팔만 안 드시면 돼요. 팔두면 살짝 보여요? 제가 입은 크롭 니트 이렇게 색깔 제 최애는 요거였어요. 근데 요게 어려운 거거든. 근데 이 집 사장님이 미술 전공자야. 이 미술 전공자의 느낌은 다르더라고. 그래서 요것도 핑크에 밤색을 넣을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어려 보인다, 어려 보여. 그치? 느낌 완전 다르죠? 역시 젊은이 느낌 좋아요. 레이즈기 난리 났어요. 막 후기가 그거 입어보신 분들은 역시 미나리 언니는 타짜다 이러면서 레이즈기 고마워요. 근데 레이즈기는 이제 입으시기엔 더워요. 사계절용이라서 가을쯤에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 레이즈기와 거의 흡사한 롱다리 쉐입을 주는데 여름바지. 우린 또 나이가 있어가지고 난 이제 요렇게 막 무릎이 너덜너덜한 건 못 입겠더라고. 날씬해 보인다 이거. 그쵸? 이렇게 하이웨스트예요. 아 로우웨스트 꺼져. 못 입겠어 나는. 내 배 어쩌라고. 배를 충분히 덮어주는 하이웨스트고요. 옆에 사이드에 슬릿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요렇게 요렇게 내려오다가 근데 요게 일자로 내려오지 않고 언니 이거 봉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약간 요 슬릿이 요 정면에 중앙에 트여져 있어요. 그 다리가 길어 보이면서 어떤 신발을 신어도 발등을 반쯤 이렇게 살짝 덮어요. 이게 유행이거든요. 좀 날씬해 보이는 게 중요한 사람이니까 저는 힐을 신어요. 근데 이게 싫으신 분들은 그냥 운동화 신으셔도 상관없어요. 운동화를 신으셔도 이게 끌리지가 않는 게 얘가 들려요. 얘가 들리면서 운동화를 이렇게 덮는단 말이에요. 168 미시정은 머리보도 길이가 딱이네요. 그래서 스몰은 그냥 25, 26 하시면 되고 미디움은 27, 28. 근데 원단이 진짜 부드럽고 편하지? 여름 청바지 뭐 살까 고민하셨다가요? 요거 사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편하고 시원하고 무엇보다 다리가 길어 보여요. 촬영 중간에 긴급 회의에 들어갔어요, 저희가 지금. 원래 이 바지가 스몰 미디움밖에 안 나와요, 거래처에서. 전화했어요 사장님한테. 우리 라지 원하시는 분들 겁나 많으신데 이러면 곤란해요. 눈물을 머금고 만들어 주신대요. 만들어는 주시는데 이게 아지를 주문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릴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려요. 옷 보셨으니까 백 보셔야죠. 진짜 요긴하게 썼어요. 이거 라탄인가요? 라탄? 아니요. 가죽인데요. 아, 이 가죽이에요? 네. 이건 천연 가죽인데요. 일단 초이스를 해서 모든 옷에 다 들어봤는데 진짜 아무데나 다 잘 어울려요. 안에도 진짜 깔끔해요. 요렇게. 그 사실은 요렇게만 들고 다니셔도 돼요. 근데 안에 이렇게 이너백이 들어가 있어요. 정리를 할 수 있게. 그렇죠. 달라 남달라. 보세요. 지퍼도 있고. 요 안에 가죽 지퍼라고? 가죽이야. 가죽 지퍼. 이게 가죽이라고. 그리고 여기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 포켓. 그리고 수납력이 진짜 좋더라고요.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안에. 별도의 참이나 리본 안 달아도 이렇게 요 이너백 끈을 늘어뜨려갖고 갖고 다니니까 좀 더 내추럴해 보이고 좀 더 예뻐 보여서 저는 이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고급스러운 올라운. 이건 또 동남아 여행 갈 때 하나 들고 가면 딱이겠네. 그렇죠. 그리고 약간 밝은 톤. 밝은 톤 옷에 이걸 매봤더니 이건 진짜 세련되어 보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여기 모양, 여기 모양, 여기 모양이 다르죠. 조금 더 입체감이 느껴지면 얘는 한 톤으로 짜줬어요. 그냥. 어때요? 잘 어울리죠? 소가죽인데 무거울 것 같죠, 여러분? 전혀요. 진짜 가벼워요. 어깨 숄더백으로도. 숄더백으로도. 아, 리본을 또 묶으셨네.
네가 좋아하는 망태기 나왔다 망태기. 이거 메고 왔는데 누나 산삼캐러 가요? 이게 라탄이라고 하긴 애매한데 그냥 여름 소재예요. 약간 인조 지푸라기 느낌이랄까? 그냥 요 가방 하나만으로 여름이구나를 딱 알 수 있죠. 이런 건 언제 좋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수영장 많이 가실 거잖아요. 비 올 때. 그렇죠. 장마철 수영장 놀러 갈 때 이런 거 왔다예요. 화이트 원피스에 이거 망태기 딱 들잖아. 약간 포카리 스웨트 손예지. 아하. 진짜 이 망태기가 너무 청순해 보이고 시즌백으로 쓰시기엔 너무 좋아요. 이 소재 자체가 소가죽 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을 해보니 너무 많이 넣으신 건 비추. 안쪽에 백이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무게감이 있는 거를 넣으시면 터지는 수가 있어요. 이건 약간 원내기용이구나. 아 맞아요. 원내기용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냥 모든 옷에 이 가방 하나 딱 걸치면 저 어디 놀러 가나? 제가 어디 휴양지 가나? 그럴 때.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이거 염주 갖고 좋아요. 좋아요. 불안할 때 이렇게 하나씩 만지는 거죠. 마음을 다스릴 때 누나 좋아요. 필요해요. 누나 필요해요. 모자. 여행 갈 때는 모자인 것 같아요. 필수. 저는 왜 안 줬어요? 저 목 아팠는데. 다 사람의 두상이 다르잖아요. 웬만치 제일 많은 사람한테 어울리는 디자인. 여름에 특히 쓰면 예쁜. 룩 자체가 훨씬 더 트렌디해 보이고 어려 보여요. 보세요. 저희 거는 엘라스틱 밴드예요. 아, 고무줄이구나. 네. 모든 룩의 찰떡이에요. 아이보리의 블랙 밴딩. 브라운의 브라운 밴딩. 근데 우리 미시정이 진짜 모자가 안 어울리는 아이거든요. 얼굴 엄청 작아 보이는데 이거 진짜 쓰니까? 예뻐 보여. 이걸 딱 쓰니까 V라인이 자동되는 거야. 이게 가장 기본 칼. 요 컬러가 어떤 옷이든 가장 무난하고 아마 활용하시기는 가장 좋으실 거예요. 오케이. 요 안쪽에 이렇게 플랩 여시면 요 끈 있죠. 네, 이 끈을 잡아 당기세요. 잡아 당겨서 원하시는 데다 넣고 벨크로 붙이시면 줄어들어. 아하. 그런 기능이 있으시니까 활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선캡 준비했어요. 엄마들 필수템. 근데 선캡이 되게 넓은데요, 이거? 그래야 햇볕을 완벽하게 차단해 주니까요. 아, 좀 크네. 일부러 크게 나온 거구나. 그럼요. 이게 면이 아닌데 이게 뭐예요? 요거 라탄 소재. 아, 이게 라탄. 라탄 소재인데 안쪽에 안쪽에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라스틱이 뭐가 좋냐면 물이나 오염에 강해요. 여기를 잘못 누르면 전 두통이 너무 빨리 생기는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아, 없어요. 해봐. 하지만 저는 남해 가서 제가 실험했잖아요. 그리고 지인들한테 껴보라 했잖아요. 두통이 없어요. 편안해. 편안하고 이마 닿는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이마 사람들이 요걸 몰라.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쿠션이 이게 엄청 좋아요. 여름 자외선 가라! 저희가 막아드릴게요.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선캡 추천. 골프 갈 때 이거 쓰셔야죠. 골프할 때 이거 써야 됩니까? 그럼요. 얼굴 이거 안 쓰면 큰일 나요. 골프 전용 제품은 아니지만 제가 골프장에서도 써봤지만 충분히 골프 전문 브랜드 못지않고 거기다가 데일리로도 쓸 수 있잖아요. 나 X리스트 모자 가져갔거든? X리스트 모자보다 얘가 예쁘던데? 써보니까? 아 그래요? 우리 김프로 갔잖아요. 김프로 118타 치지만 김프로 갔잖아요. 이 컬러는 흰색이랑 검정 두 컬러예요? 그렇죠. 검정이랑 흰색 이 두 컬러면 어떤 룩에도 다 잘 어울립니다. 목걸이. 지난번에 담수진주의 코인 난리 났었잖아요. 뭐 대롱대롱 하나 달려있네요. 요거는 코인 대신 똑같은 담수진주. 이게 Y자잖아요. 이래야 목이 길어 보여요, 여러분. 너무 빅사이즈는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너무 알이 굵으면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누가 하셔도 잔잔하고 은은한 요 아이를 데려왔어요. 일단 여름에는 많이 파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 파인 옷들에 다 잘 어울려요. 심플한 것도 얘가 딱 들어가면 약간 엣지가 있어 보이고 좀 고급스러움이 확 더해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요게 여기가 많잖아요. 원하는 데에다가 걸어주면 짧게도 길게도 요 조절이 가능하니까 진짜 요거는 심플하고도 엣지 있게 이게 이래서 세련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진주고 이게 하나 드랍이었으면 별로 멋이 없죠. 골드 컬러의 끝에만 이렇게 담수 진주 하나 여성스러운 룩에도 어울리고 저처럼 이렇게
셔츠에도 어울리고 심지어 티에 해도 너무 예쁜 거예요. 티셔츠 위에도. 짠! 제가 하고 있는 벨트. 벨트가 다 벨트지 뭐가 또 좋아요? 아니에요. 너무 얇거나 너무 두꺼우면 애매해요. 이 두께가 정말 중요해요. 청바지나 정장바지에 넣었을 때 적당해야 돼요. 원피스 위에 들어가도 어색함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질리지 않는 요 무광 골드. 무광 골드? 동그란 거랑은 느낌이 또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얘는 무엇보다 좋았던 게 이 브라운 컬러. 이 브라운 컬러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이거는 네이비 바지랑도 잘 어울리고 블랙 정장 팬츠랑도 잘 어울리고 이렇게 예쁜 탄색 컬러는 잘 없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맸을 때 가장 예쁜 브라운 컬러. 깔끔하죠? 흰색 깔끔하네요. 그리고 사실은 사계절 내내 하시기에는 블랙이 제일 많이 차실 거예요. 블랙도 이쁩니다. 오케이. 이렇게 세 컬러. 세 컬러 소가죽. 어우, 예림이 돌아왔구만, 예림이. 타차. 좀 얇아졌네요, 이게. 이게 얇으니까 더 편한 것 같아요. 저번에 두꺼운 거 못 사신 분은 이번에 꼭 사세요. 이게 정말 가격도 너무너무 착하잖아요, 솔직히. 기분 전환하기 좋지. 그리고 이거 뭐라고 이 몇천 원으로 이렇게 기분이 확 달라진다고요? 핑크 귀엽다. 약간 블랙 앤 화이트도 느낌 있어요, 누나. 옛날에 엄정아 누나가 이렇게 몰라 할 때 그런 느낌이. 진짜 몰라 보이네. 진짜 1탄 때도 난리 났었어요. 이거 진짜 너무 편하거든요.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적극 강추합니다. 소심한 미림이 너무 소심해요? 그렇다면 요 아이. 머리에 은하수가. 아, 진지. 화사하죠? 요거 하나로. 옷 같은 거 막 입었는데 포인트 못 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귀걸이, 목걸이 해야 되는 게 너무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요런 거 하세요. 머리띠. 베이지 청순하다. 약간 이거 여배우 느낌 나지 않니? 청순해 아니야? 보이는 머리띠와 그러지 못한 얼굴. 오늘 피아노 연주회가 있어. 드레스 누나? 입었어. 주인공이 이런 거 딱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소나타 15번 보여드릴게요. 소나타요? 뭔지 모르지만. 뭘 좋아하실지 몰라 다양하게 준비해봤어요. 저의 사랑 리봉. 최고예요. 최고예요. 진짜 최고인데 느낌이 좀 달라요. 리본이기 때문에 어차피 어떤 걸 껴도 공주 같습니다. 공주 같은 게 싫으시면 리본을 끼시면 안 돼요. 요거를 차실 때 자기가 더 예쁜 사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왼쪽에 예쁘면 왼쪽에 차시고요. 오른쪽에 예쁘신 분은 오른쪽에 차세요. 누나는 양쪽 다 안 예쁜데 왜 왼쪽에 찼어요? 저는 이렇게 가를게요, 그러면. 저 이렇게 가를게요. 밝은 색깔 원피스나 좀 밝은 톤에는 이 크림 컬러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크림 컬러도 너무 예뻐요. 여름에 웬 양말이냐고요? 무슨 소리? 양말 유행이래요. 약간 이렇게 셔링 샥샥 잡아가지고 이렇게 신어주는 게 트렌디해 보이고 이게 뒤꿈치 길이도 웬만한 사이즈까지 다 맞아요. 이게 이렇게 밀어서 신는 양말들이 어디서 무너지냐면 이렇게 모양을 내놓잖아요. 이렇게 걸으시면 계속 내려가서 이게 여기가 있어요, 양말. 스타일을 잘 유지시켜주는 시원하고 예쁜 양말. 여러분, 오늘 여행 갈 때 뭐 입지? 공급편 어떠셨어요? 도움되는 아이템들로 준비했으니까 관심 많이 많이 가져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더더욱 좋은 아이템들로 만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